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민찬 거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여름손님 거에 라흐 3번 뭐야 사막장 건 나와? 여기가 차콥댄가 보다. 차콥댄 라흐 잘아 차콥댄 라흐 잘 쳤지 맞아. 차콥댄 라흐 너무 좋았어.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차콥댄 손여름 2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손여름 것만 듣고 그때 뭐라 했냐면 와 진짜 졸라 잘 친다 그때. 그러면서 여기를 넘을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1등이다. 그때 그랬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1등 다른 사람이 있대요. 물어보니까 러시아 사람이 있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 야, 무슨 또 자기 나라 그 1등 주려고 그랬네. 아유, 뭘 그러냐. 그러면서 나중에 있다가 근데 이제 잘 친대. 그래서 들어봤어요. 쇼팽 콘체르토를 쳤다. 그래서 야, 쇼팽 콘체르토가 어떻게 라흐 3번 그렇게 쳤는데 그걸 이기냐? 봤는데 졸라 잘 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누구냐? 저기 트리프노프, 다이니 트리프노프가 1등을 했는데 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손여름은 그냥 초인계. 말이 안 돼. 그냥 사람을 넘어섰어. 초인계.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돼.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니엘 트리프노프를 봤는데 신계. 신이다. 미쳤다, 이건. 네,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 트리프노프에 푹 빠졌죠. 그러면서 전에 루빈스타인 콩쿨 나간 것도 다시 한번더 보게 되고 거기서 보고 루빈스타인 콩쿨이랑 그리고 차이콥스키에서 쳤던 1차, 2차, 3차 곡들 다시 다 봤는데 보면서 네, 다이트리프노프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차이콥스키 콩쿨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이게 보면 그 이민찬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아또 다른 거 내가 설명하기 싫다 했는데 설명하고 있네.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뭔가 스타듬으면서 쳐요. 스타듬으면서 스타듬는 것 같이 쳐요. 네. 뭐야? 깜짝. 그리고 사실 이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손여름님이 친 거를 보면 사실 조금 노래가 좀 야해요. 네, 노래가 좀 되게 야합니다. 그래서 또좀 달라요. 네,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되게 야하게 들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되게 야하지 않아요, 진짜. 여기도 되게 드라이하게 쳐주셨네. 근데 이 다이내믹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이제 이민찬이랑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되게 부드럽고요. 이 음과 음 사이의 노래 그리고 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게 미쳤어요. 그냥 정말로 그 프레이즈를 생각을 많이 하고 친 거죠. 정말로. 그래서 뭐 그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네. 되게 음악이 되게 야해요.
네. 왜냐면 저도 음악 연주할 때한 야하게 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되게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계속. 아, 저는 이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되게 악마의 락 3번 같은 느낌이라고 좀 했었,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거를 저희가 뭐, 이제 저희 클래스 연주하고, 락 3번 연주한 친구도 있고, 이제 뭐 형록이도 이거 치고 했었는데, 그때 평을 할 때, 아, 너무 조금 천사 같다. 손여름처럼 좀더 악마같이 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다이렉트한 소리가 좀 덜하죠. 이게 부드럽죠.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다르죠? 부드러움이 좀 다르죠? 아, 그래. 여기도 되게 신기했어. 이때 다시. 이때 내가 뭐라고 표현했지? 되게 약간 흑화한 손여름이라 했나? 노래가 되게 어둡고 좋아서. 아, 너무 좋아. 아, 이때 이제 조성진도 나가 3번으로 아마 찰것 같고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사실 조금 손여름이랑 조성진이랑 비교가 안 되긴 했었어요. 너무 잘 쳤어요, 손여름이. 아, 음악 너무 너무 야한데. 저는 이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 이렇게 야하게 칠수 있는 거구나.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다. 뭐 아까 제가 좋아한다는 KT 류 같은 경우도. 그 친구는 전혀 야하게 치는 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하나를 막 이런 할말 많은데, 네, 일단 손여름 영상 보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막요 간질간질하지 않아요? 아, 예전 객원 피아니스트도 불러달라고요? 네. 아니, 뭐, 제, 친구들, 뭐, 동생들 부르면 되긴 되는데, 네. 불러야죠. 저도 지금 바쁘고 하다 보니까, 네. 부를게요. 이번에 사실 또한번 하면서 또 정범이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정범이가 갑자기 이번에 뭐또 뭐랑 찍었다고, 좀 이따 나온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래라? 그래서. 다들 뭐, 다 겹쳐요. 다, 네.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보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안 봐서, 제가 원래 음악 유튜브를 잘안 봐요. 다른 것만 봐서. 다시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다 잘 쳐요. 자,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무슨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격 3시간 만에? 일단은 추격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추격 아닙니다. 네. 그러고, 손여름님은, 악보 초견이 워낙에 빨라요. 워낙에 빠른 사람이에요. 진짜 빠른 사람이라서, 그냥 던져주면 거의 치실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곡은 다 그냥 연주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초견이 빠른 분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 가능하네, 안 가능하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추격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10에 4예요. 무슨 추격이에요. 추격 거리지 마세요. 추격 안 쓰기 운동하고 있는, 네, 뮤라벨입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진짜 부드럽다. 아까 그 영 이민찬 거 듣고 들으니까 더 부드럽네. 프레이즈 표현이 진짜 엄청나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벌써 12시 반이구나. 이제 좀 있으면 꺼야겠다 나. 원래 이게 저희들이 많이 치는 오시아 카덴자죠. 네, 임영전 피아니스트님은 제가 리뷰하면은 너무, 네, 방송사고 날 것 같아서. 네, 안 할게요. 악마적으로 치지 않나요? 2등하에 2등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이거 1등 못하면 안 돼. 이번에 손여름 진짜 차이콥스키 씹어 먹었다. 얘네들 하필이면 다니트 프로프가 너무 잘 쳐서.
이걸 어떻게 이겼냐. 저때우승트리플펌프우승러시아편향이었냐고저그렇게생각했거든요예처음에는그러니까그손여름연주만듣고는이거는1등을안할수가없는곡이다라고생각을했는데트리플펌프연주듣고그냥1등이다라고생각했어요또예아이문찬에비해테크닉이딸린다니뭔소리하는거예요이게어떻게테크닉이딸린다는소리가나와말도안되는소리라고있어무슨그런큰일날소리라고있어세상에손여름이이문찬보다테크닉이딸린다는말도안되는소리를 네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있어요비교가안돼요둘이는 네이비교를할수가없어요그냥음악적으로이렇다저렇다정도지이래서누가더좋다이래서누가더별로다네그런거아없습니다이쪽이렇게잘치는데뭐근데이걸들어보면느낌들지않아요그러니까이문찬노래그당연히그친구너무잘치고그것만듣다가이런영상을한번딱봤을때어뭐야이것도되게잘치네어뭔가오씨뭐야이건또이런느낌이아마드실수있어요이게아마이제음악을이제이문찬을통해서이제많이아셨던분들라흐3번이문찬을통해서보셨던분들은이제그런것만보시니까그러니까생각보다데이터가많지가않으니까그럴수있어요근데이걸로입문해서데이터가많아지면되죠어뭐야이거아연애상담왜요아무도안해줘리뷰컨텐츠가반응이좋은것같네요진짜사막장있었나사막장사막장도있나무슨네뭐중국인이올렸네요중국인이영상올려서꿀빨고있네 내가이거봤고이거봤고다 1-2 아이거다1학장이구나뭐야이거다1학장이야여기3학장있다되게다르죠딱손여름이라는음악에노래손여름이들려나손여름이야어딱손여름이야싱크가안맞아요잠깐만나한번저도한번볼게요제거싱크가안맞아안맞네잠깐만싱크왜안맞아싱크왜안맞지 이거이제알았어잠시만요아그러네
원래 싱크가 이 정도 안 맞지 않았어요? 아, 그니까, 맞지 않았나요? 아니, 뭐 때문이었는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랄까 그 이 오케스트라랑 정말 한 몸이 돼서 잘 어우러졌다고 할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임윤찬이 치면서 뭐 지휘자를 보면서 이렇게 뭐 같이 호흡을 하고 쳤다 이런 거 가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 그거 원래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 지휘자를 보고 이러면서 쳤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잘 치죠? 혹시 싱크가 안 맞으면은 음악은 제대로, 아 싱크가 안 맞으니까 음악이랑 안 맞는다는 거지. 아 네. 자, 네 손여름 거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나 잠깐만 하우첸장, 하우첸장이지 짱. 방클라이번이 남아 있나? 저는 하우첸장 되게 좋아했거든요. 하, 남아 있네. 뭐야 이거 뭐가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다. 저희 뮤라벨 성인 전문음악학원이 강남점, 천호역점을 이어 또 하나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뮤라벨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있는 레슨 퀄리티와 환경,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분당 수지점인데요, 수지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라 아마 찾아오시기 편하실 겁니다. 오픈 예정일은 5월 15일이며 역시 이번에도 오픈 이벤트에만 찾아볼 수 있는 최대 50%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와 위치가 떠있으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문의는 저희 뮤라벨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이런 거 면제인 거 다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뮤바!